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코미콘에 함께 참여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이곳은 덕후의 낙원 코미콘.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뉴욕 코미콘은 덕후들의 꿈의 무대. 매년 10월에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며 이번에는 총 4일간 진행됐어요. 사전 티켓 구매가 필수이며 티켓 가격은 $75인데 행사 전에 완판되었다고 해요. 저는 가장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방문했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비츠 센터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뉴욕 코미콘에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덕후님들의 열정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코스프레를 즐기며 코미콘을 즐기러 온 분들이 대다수였죠.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한 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뉴욕 코미콘을 기다리며 다른 지역에서 오고 1년 동안 코미콘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날 한국의 웹툰은 코리아 코믹 부스로 크게 참여했는데 홍보관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특히 DCC의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시체기사 군터 피규어,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인형. 그리고 영문 만화책을 진열해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게다가 행운의 복권도 증정하는데 복권은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템이었답니다. 한국 웹툰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DCC와 같은 한국 대표 콘텐츠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2023 뉴욕 코미콘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공유했어요. 덕후의 낙원인 코미콘에서 한국 웹툰과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